자, 계속해서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제목이 뭐죠? 이 과의 제목이? 빈칸에 알맞은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접근하는 방법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 지금 원형 lose고요. 그 다음에 얘는 fight고요. 그 다음에 얘는 stand죠. 각각 어떤 형태로 들어가요?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늘 얘기하는. Did the boy find the 뭐 뭐겠습니까 그러면? A 완성시켜 볼까요? Did the boy find the lost purse? A 그 purse가 뭐예요? 아니. 응? purse가 뭔지도 몰라요? 아 완성. 뭐 얘기하면 아 맞네 아 맞네. 응. 남자아이가 찾았냐? The lost, 아이고, 뭐 이상한 거 써놨네. Lost purse를. 분실된 지갑을 찾았냐? 라고 물어봤고요. 그럼 B 완성시켜주세요. Look at the kids fighting for a bigger piece of pizza. 예, 무슨 뜻이에요? 더 큰 조각의 피자를 먹기 위해서 하는 아이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C도 완성시켜주세요. Peter saw the twins standing in front of the theater. Okay, standing. 이 뜻은? 그 영화관 앞에 서 있는 상인이 원래 피터는 보고 피터는 영화관 앞에 서 있는 상인을 봤다. Okay, 그래서 지금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예요. 얘들은 분사. 분사죠. 그럼 분사는 뭐가 뭐 됐단 얘기예요? 형용사가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죠? 명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부호가 되거나. 그렇죠? 네. 그 중에서 얘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얘는? 얘도 명사 수식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죠? 얘는요? 얘도 명사 쓰시래요. 그쵸. 됐습니까? 헤이, C 1, 2, 3, 4, 5 해줘야죠. 아, C 5-3에 지역 C 그쵸. 그렇다면 얘 대신에 1, 2, 3, 4, 5 하면 뭐겠어요? B 5-3 이것도 3C 그렇죠. 이것도 지각동사죠. 그러니까 얘 대신에 파이트도 가능하겠죠. 동사의 형태에서 lost 첫 번째 녀석은 lost밖에 안 되고 얘는 fighting fight. 그다음에 C도 stand standing 두 가지가 가능한데 모든 것을 만족하는 건 뭐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15번 문제로 넘어가. 아 참, 얘는 왜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맞았습니까? 오케이. 15번. 밑줄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은 14번 문제하고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틀린 게 있으면 걔는 바르게 고쳐서 읽고요.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My father was pressed in my kitchen. 오케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고마워했다. My 선물을 주기는 기뻐하셨다. 오케이. 기뻐했단 얘기죠.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수고로 외워야 되는 거죠. Be pleased with 하면 뭔 뜻이다? 뭐뭐에 대해 기뻐하다, 행복해하다. Pleased 이거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 읽고 해석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2번 그는 워스트 보링 투 리드. 오케이. 그래서 무슨 뜻? 책은 읽기에는 너무 지루하시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보면 뭐 또 딴 얘기 할 만한 거 있죠? 이렇게 해서 투트용법이죠. 리드 한다 못한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같은 문장 좀 이따 해주면 되겠죠? 그러려면 같은 문장 하려면 뭐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세요 라고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쵸? 예. 이럴 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오케이.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그렇다면 해석은? 나의 새로운 자동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보니까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뭐는 거네요? 뭐 할 때 했던 거더라? 수거, 바이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했었습니다. please의 뜻이 뭐예요? 기쁘게 하다. 오케이. satisfy는? 만족시키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most boys are interested in soccer.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고 해석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남학생들은 축구에 관심이 많다. 오케이. 계속해서 5번. have you ever heard about the exciting new world? 그렇죠. 얘는 exciting으로 고쳐줘야 되겠죠. 해석은? 새로운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이 있네. 얘는 왜 해석을 안 해요? 아. 신나는 새로운 뉴 롤러코스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오케이. 그래서 exciting이 롤러코스터를 꾸며줘야 되는 상황인데 롤러코스터가 excite를 합니까? excite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롤러코스터를 꾸며줘야 되는데 지금 뭐 신나하고 있는 롤러코스터 느끼는 것처럼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2번 추가적인 거 This book was too boring to read. 그래서 여기 뭘 해줘야지 이게 되겠죠. 여기다 뭐 해줄래? 어? 아 여기다 so as 넣을까? so as to read. For me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This book was too boring for me to read.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할 거? This book was too boring for me to read.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주세요. 같은 소리 하고 있죠. This book. 지금 다른 문법과 연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네요. was so boring. 이까지 해줬는데 그 뒤를 몰라? so I was 아 so I was 아 that I am bored. 아, 전혀 뭘 하는지 모르군요. Couldn't read. 또 그대로 뺏겨 적으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그대로 뺏겨 적으면 또 난 딱밤 맞겠죠. 뭐 지금 쓴 문장은 뭐가 틀렸어? This book was so boring that I couldn't read. 어? 지금 방금 뭐 한 거예요? 푸트 용법 소대 구문하고 연결할 수 있다. 근데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거 뭐? 시제 일치. 두 번째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read는 타동사니까 목적어를 넣어줘야 된다. 뭐 하십니까 중3이 투투 용법 enough to do so that 꿈은 당연히 연결을 해놓은 문법 아닙니까? This book was so boring that I couldn't read it. This book was too boring for me to read. 내가 읽기에 너무 지루했어. 됐습니까? 16번 이번에는 거꾸로 올바른 걸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면 틀린 부분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가볼까요? Walking to meet the famous singer. Hoping to meet the famous singer, they went to the concert. 그렇죠.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고 무슨 뜻이에요? 유명한 가수를 만나기를 희망하면서 그들은 그 콘서트에 갔다. 어?
뭐뭐 하면서 이 문법 주소가 어디예요 이거? 동시동작의 분사구문. 계속해서 2번. 아, would it in the lake she couldn't not work? Wounded in the leg, she couldn't walk. 나? 뭔 소리예요? 해석하면 그 여자의 다리가 다쳐서 그냥 걸을 수 없대. 네, 저도 분사구문이고요. 분사구문이니까 뭐 1, 2, 3, 4, 5 지금 분사구문이니까 좀 이따 친절 버전 해달라는 얘기 하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다리를 다쳐서 wounded in the leg, she could not walk. 그녀는 걸을 수가 없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speaking of Harry, he is always friendly to his friends. Speaking of Harry, he is always friendly to his friends. 해석은? 스피킹 오브 아직 안 해왔습니까? 아, 아니요. 해리에 대해 말하자면. 해리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항상 친구들에게 친절하다. 계속해서 He couldn't like his finger bended. Bended? 아, Bandaged. He couldn't write well with his fingers bandaged. 뭔 소리예요? 그는 글을 쓸 수 없었다. 그 손을 오케이. 그래서 he couldn't write well with his fingers bandaged. 예, 뜻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는 with a 어떤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with a 어떤은 어떻게 해석하게 하기로 했어요? 뭐 물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with a 어떤은 A가 뭐뭐인 채로라 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는 잘 쓸 수가 없었다. 그의 손가락에 붕대가 감아진 채로는. 맞습니까? 어쨌든 밴디지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fingers가 밴디지를 한 거야? 밴디지를 당한 거야? 그래서 with A 어떤 해서 뻔한 문법은 여기에 동사가 bandage라는 동사가 bandaging이 올 거냐 bandaged로 올 거냐를 물어보는 게 뻔한 문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his fingers는 bandage를 당해야 되니까 pp형이 와야 되는데 틀렸고요. 그래서 5번 having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I'm tired. Okay. having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I'm tired. 얘는 맞는 문장이고 그렇다면 해석은 한 시간 전에 숙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미리 준비가 안 돼 있었네. 오케이. 좀 줄이고. 자, 그럼 이제 친절 버전으로 가보겠습니다. Hoping to meet the famous singer, they went to the concert. 친절 버전은? Okay. 여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wounded 두 번째 녀석이 wounded in the leg she could not walk의 친절 버전은 아 전화 시경해. 그래서 wounded in the leg she could not walk의 친절 버전은 because she wounded in the leg she couldn't
was she wounded in the leg? She couldn't walk. 할게요. Didn't walk. 어? 아, 얘를 hopped로 고쳐달라고? When they hopped. 계속해서 3번 Speaking of Harry, he is always friendly to his friends는 수거기 때문에 친절 버전 따로 없습니다. 알고 있었겠죠? 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could write well with his fingers bandaging도 이건 with의 어떤으로 하기 때문에 친절 버전 따로 없고요. 그 다음 5번 Having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I am tired의 친절 버전은 이렇게 해서 틀린 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색한 게 하나 있고 그렇네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응? 이게 뭐죠? 그리고 과거 분사인데 그래. 응. 원형은 뭔데? be. 그럼 결국 여기에 담고 있는 뜻이 뭐 시제가 만약에 현재 시제라면 네.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숙제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숙제다 이러고 있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응? 어? Because I've done the homework for an hour. 내가 현재 완료, 현재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시간 동안 숙제를 했기 때문에 나는 현재 피곤하다. 어? 무슨 having, have been이야, have been은.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숙제였기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숙제였어가지고, 내 피곤합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이거보다는 애매하기 때문에. As they hoped to meet the famous singer, they went to the concert. 얘가 이제 분사구문 되는 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분사구문 만들 때 시제를 봐야 됩니다. 둘의 시제가 같으니까. 완료 분사구문이 아닌 단순 분사구문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독립 분사구문 써야 할지 아닐지 파악해서 독립 분사구문 쓸 필요가 없으니까 갈질 두 번 하고 얘가 뭐가 되고 있다? Hoping to meet the famous singer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비교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독립 분사구문 해야 된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시제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니까 갈질 두 번 하고 완료 분사구문 having pp가 아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아 참 이것도 틀렸네. 이거죠 이거. 어? 만약에 네가 했는 대로 이렇게 했었으면 어?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운딩이 돼야 되죠. 아 이거 내가 못 봤네. Because she was wounded in the leg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 얘가 뭐가 되고 있어? Being이 되고 있죠. Being wounded in the leg. 근데 얘가 우리가 배운 분사구문 중에 having been 또는 being의 생략. 그래서 wounded in the leg이 된 겁니다. 수동태였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엄마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이.
17번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는 이것도 뭐 16번 문장이랑 똑같죠. 그래서 he rushed into the burning house. He rushed into the burning house. 예, 뜻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 과의 제목과 맞는 부분에 밑줄을 긋으라면 A는 어디? Burning. 분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역할하고 있고요. 그래서 번의 뜻이 불타다, 불타고 있는 집. 그래서 번드라든지 번트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물어봤고요. 그래서 B. The police recovered the stealing painting. 오케이. 그래서 The police recovered the stealing paintings의 뜻은 잠시만. STOLEN. 초등학교 3학년이야? 어? 이거 읽을 줄 몰라? Stolen. The police recovered the stolen paintings. 의 뜻은 경찰이 작품을 찾고 있다. 진행 중인 거죠? 리커버의 뜻이 뭐예요? 리커버 수사하다야? 내가 다 준비하라 그랬는데 뭐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리커버, 리커버의 뜻은 회복하다, 되찾다, 복구시키다. 경찰이 되찾았다. The stolen painting, 도난당한 그림들을. 그래서 틀린 문장이고요. 계속해서 C. 오케이. 그래서 뜻은 여행하면서 나는 항상 작은 호텔에 머물렀다. 그래서 면서했다고요? 하는 동안, 여행하는 동안 뭐. 그러면 여기에 관로하고 뭐가 숨어 있어요? 와일이 숨어 있고 완전히 복구시켜주면 와일 그렇죠. While I was traveling around the island. While I was 하고 여기 I was traveling 과거 진행형이니까 이 느낌이고요. I stayed. While 할 때마다 이런 그림 그리죠. 동안 했다. 여행하는 동안 항상 작은 호텔에 머물렀다. 오케이. 계속해서 D. She watched TV drinking coffee.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그렇다면 해석은? 오케이. 커피를 마시면서 TV를 봤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동시동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 똑같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오케이.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She watched TV while she was drinking coffee. As she was drinking coffee. 여기에 그냥 시간의 부사절로 바꾸면 되고요. 굳이 뭐 종속절 무조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aking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Okay. Taking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뜻은 한 시간 동안이야? 한 시간 동안은 for an hour 아니야? 틀린 문장이고요.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Within an hour, within an hour, 뜻은 한 시간 이내로. 그래서 무슨 뜻일까요? 사고여서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차고로 운반되어져서 그 차는 1시간 이내로 수리되어졌었다. 차고로 옮겨져서 수리하는데 1시간 이내로 수리됐다. 어? 그래서 동그라미 몇 개? 하나, 둘, 세 개네요. 오케이. 이도 친절 버전 해보겠습니다. 친절 버전. The car was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Okay, after the car was taken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그렇죠. After 잘 찾아냈습니다. 그 차가 차고로 옮겨진 이후에 이 1시간 이내로 수리되어졌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쳐다보고 어이구야 요렇게 쳐다본 다음에 두 가지를 보죠. 뭐랑 뭐를 봐요? 시제와 주어가 같은지. 시제 같습니까? 네. 주어 같습니까? 네. 그러면 요렇게 날아가고 얘가 뭐가 되면 돼? Being taken to the garage 하면 되는데 being 또는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으니까 taken to the garage가 된 거죠. 더 카가 주어야. 그럼 더 카가 take를 한 거야? take를 당한 거야? 무슨 taking to the garage가 그럼 맞냐? 틀렸지. 분사구문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 문제마다 친절 버전을 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관로안에 주어진 말의 알맞은 형태를 각각 써라. 알맞게 해서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The ship's going to India is leaving tomorrow. 예. 그래서 무슨 뜻? 인도로 향하는 애는 내일 출발할 것이다. 오케이. 얘랑 이렇게 쳐다보고 뭐라 그래요? A ship sailing to the India is leaving tomorrow. 이거 무슨 시제예요? Is leaving. 이거 tomorrow.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런다? 진행형으로 well-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다. 모든 계획이 끝난 것을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로 항해하는 그 배는 내일 떠날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쨌든 여기에서 보고 싶은 건 ship이 sail을 한다, sail을 당한다. 오케이. The ship is sailing to India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만약에 그 배가 인도로 항해하는 중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땐 여기에 PP형이 아니고 ING형이 와야 되고 능동의 관계다. 계속해서 B. People in Hong Kong have a special day in September called the moon. 오케이. 좋. 그래서 해석. 홍콩의 사람들은 9월에 특별한 날을 달에 축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홍콩 사람들에게는 9월 달에 특별한 날이 있는데 그 특별한 날은 뭐라고 불린다? The Moon Festival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A special day가 콜의 꾸밈을 받아야 되고 A special day와 그러면 The special day is calling the moon festival이냐 The special day is called the moon festival이냐 이걸 물어본 거고요. 수동의 관계니까 이번엔 콜드의 형태가 돼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분사의 명사 다시 분사구문 갔었다가 우리가 분사구문 갔었다가 뭐 여기는 다 분사구문 아니네. 분사도 있고 분사의 명사 수식도 있고 분사의 명사 수식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도 있고 또 분사구문도 있고 분사구문도 있었네요. 분사의 명사 수식 분사구문 그럼 다시 여기서는 분사의 명사 수식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각 문제마다 문법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19번 클리닝 더 올드 하우스 오케이 클리닝이 된다. 그렇다면 해석은 그녀가 오래된 집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몇 가지 황금 동전을 주었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거 지금 바로 뭐 친절 버전 가죠 뭐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because you need why 겠습니까? why 이지 아까 해석은 while처럼 해놓고는 while she was cleaning the old house she found some gold coins 청소하는 동안 some old coins를 found 했었다. 여기 과거 진행형 여기 과거 해서 또 while과 어울리는 동안 했다 동시동작 됐습니까? 계속해서 Located in a quiet part of the city, the hotel offers its guests a pleasant stay. 뜻은 그 도시의 뭐 다 했다며 어 그러세요? 자 그래서 located in a quiet place of the city the hotel offers its guests a pleasant stay 뜻이 뭐예요? 그 도시에 조용한 부분에 위치한 호텔 해석도 안 됩니까? 그래서 in a quiet part of the city에 located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ocate 같은 말이 뭐예요? 하고 같은 말이고요. place 무슨 뜻이에요? place, locate, put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놓다, 어디 어디에 두다,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라는 뜻으로 다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조용한 도시의 조용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호텔이 뭐한다? 제공한다. 사형식 문장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공한다.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호텔의 손님들에게 무엇을? 편안한 스테이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편안한 뭐 영어스럽게 하면 편안한 뭐 즐거운 상쾌한 머물물 제공한다 이런 뜻인데 호텔 손님들에게 편안히 있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가 이거 다 써놓은 이유가 있죠. 친절 버전 because she
Because 뭐? Because the hotel was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무슨 was야, was는 is지. 아, 맞네. 뭐 하나 지적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까? 응? 만약에 was였다 치자. 그래. was였다 치면 어떻게 해야 돼? 완료분사구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여기 offers 안 보이십니까? 어? 그러면 시제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됐습니까? 얘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 요렇게 쳐다보고 요렇게 쳐다보고 두 가지 확인. 독립분사구문 필요 없고 완료분사구문 필요 없다. 날리고. 그래서 얘는 뭐? 근데 being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located in a quiet part of the city가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마다 다 지적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20번. 뭔가 잘못 바꾸어 쓴 것은 하고 있습니다. Though she eats lots of food, Sora doesn't gain weight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많은 음식을 먹지만 그녀는 체중 감량을 포기하자. 그래요? 소라 뭐 doesn't give up이야 지금? 응? 해석도 안 되네. 뭐 너는 문법이 문제가 아니고 해석도 안 된대. 야. 어, gain weight가 뭔 뜻인데? 안다며 다. 메타인지가 안 돼?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내가 이거 해석할 수 있나 없나가 안 돼? 응? 아니라고? 너 딱밤 맞기로 하지 않았냐? 게인 응. 웨이트 뜻이 뭐냐고. 어, 중학교 1, 2학년 때 게인 응? 웨이트, 루즈 웨이트 하면서 서술형 문제 아니면 수행평가 할 때 맨날 음? 객관식, 아니 주관식 문제 할 때 gain weight, lose weight 했는데 모릅니까? 음? gain weight 살찌다 아니야. 또 she eats lots of 이거 간단하게 풀이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겠네. Though she eats lots of food, 비록 그녀가 lots of food, much food를 먹지만 소라는 살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얘 도시 위치를 eating으로 바꿔 쓸 수 있겠지. 당연히 시제 같고 일단 주어 같으니까 독립분사 필요 없고 분사 뭐야 완료분사구문 필요 없으니까 계속해서 2번 As she was shocked by the bad news she bursted into tears 를 shocking by the bad news 돼? 그럼 뭐 해야 되는데 해서 그냥 그 나쁜 소식이 생겨나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비교해서 날리고 시제 갖고 being shocked인데 being 생략한 거고 그래서 shocked by the bad news 하면 되겠고 그래서 when night came on mom turned on the light 를 night coming on mom turned on the light 하면 돼?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쳐다보고 시제 같고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분사구문 그래서 night coming on 시제 같기 때문에 완료분사구문 할 필요 없고 계속해서 because he didn't feel well, he could not take a walk. 를 not feeling well, he could not take a walk. 하면 돼?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쳐다보고 시제 같아달라, 주어 같아달라.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거 다 필요 없고 다만 not이 있기 때문에 not doing 만들면 돼서 not feeling well.
계속해서 The teacher smiled at us as he said that he agreed with Peter를 saying that he agreed with Peter라고 하면 되겠고 해석은 아직도 해석이 안 됩니까? 해석 말이 안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as는 셋 중에 뭐야? 이 as 세 가지 as가 있잖아. 그 중에 뭔데? 애주 세 가지가 뭐가 있는데부터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애주 세 가지 뜻 뭐가 있나요? 시간, 이유. 그 중에서 뭐예요? 요렇게 해서 의미를 만들지 않냐? 왜 애즈 쳐다보고 왜 얘 애즈의 뭐뭐처럼인데 왜 얘랑 연결을 시키냐? 만약에 애즈가 뭐뭐처럼이었으면 요렇게 앞서서 그가 말했던 것처럼이 되겠지. 해석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말할 때, 어? 말할 때 미소 지었대. 뭐라고 말할 때, 선생님이 그가 피터에게 동의한다고 말할 때, 우리들을 향해서 미소를 지었다. 뭐처럼이야, 처럼은. 때지, 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피터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할 때. 나 피터 말에 동의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미소 지었다고요. 시간의 애즈죠. 시간의 애즈. 그래서 얘 어떤 식으로 얘가 saying이 맞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렇게 비교하고 동일인이고 독립분사 필요 없고 둘이 시제 같으니까 완료분사구문 필요 없으니까 날아가고 날아간 다음에 saying that 됐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얘는 이 부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As he was saying으로 하고 얘는 while가 같다라고 봐도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말해봐. 지금 네가 17번 문제를 틀린 건 E가 맞았다고 생각하고 E가 왜 맞았다고 생각했는지 네 스스로 분석할 때 틀렸는데 왜 맞았다고 분석했어요? 아, 그 차를 차고로 가지고 나간다. 그래서 맞다고 생각했다? 일단 네가 친절 버전 안 바꿔보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야. 어? 지금 take A to B
I. 얘를 같은 문장 이렇게 표현했어. After I took. 안 지워져. 또 버벅거리는구나. 따라와, 따라와. After I took the car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After I took the car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였으면 날아가고 못 날아가고 taking the car to the garag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 이렇게 됐겠지.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안 하고 얘를 여기다 갖다 놨어. 얘는 by me가 돼서 뒤로 가겠지. 그러면 after the car was taken to the garage by me, the car was repaired within an hour라고 지금 여기 수동태로 해놨어. 음? 그러니까 얘는 taken이 되어 있어야지. being이, being taken, being 생략하고 taken. 너 지금 이런 문제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고, 뭐 친절 버전 바꿀 때 아까 she wounded부터 시작했어. 응? Because she wounded가 아니고 because she was wounded였는데, 응? 거기에 대해서 이거 명확하게 내가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 뭐라 그랬냐, 동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형태 조심해야 된다고. 응? 고등학교 때 그거 가지고 거의 응? 문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다라고 얘기했던 그 파트입니다. 제대로 복습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뭐 이것도 뭐 뻔하죠. 근데 문제는 내용은 뭐 난이도는 어렵지 않네요. 1번 예, 뭐 중학교 1학년 문제고요. 시트콤이 매우 지루했다. So 그래서 Jack was bored with it. Jack은 그것에 대해서 지루했다. 2번 The story was so moving, I was moved by the main thing. 오케이, 여기에 마침표 지워버리고 여기다 뭐 넣어도 돼? 마침표를 지워버린다는 얘기는 이 앞문장하고 뒷문장을 연결하겠다는 얘기겠지. 네. 여기다가 마침표 지우고 여기다 뭐 써도 돼? 응? The story was so moving that I was moved by the main character. 그러면 는? 펜이 안 바뀌어. 아이, 이거 또 버벅거리기 시작하네. 메모리 유출 시작해. 또 알았어, 알았어.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 걸까?
The story was moving enough. 그다음 For me to be moved by the main character 하고 같은 문장이네요. 이 부분을 보고 뭐라고 부를래? 그게 끝이야? 어? 투부정사 수동태 2BPP 여기에 미가 무브를 하는 거야 무브를 당하는 거야 무브 뜻이 뭐길래 오케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The movie was touching enough for me to be touched by the main character. 혹시 무브가 감동시키다 할 때 터치랑 같은 뜻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미주신 부분은 우리말로 옮기랍니다. 그래서 뭐 해석하면 되겠네. 쭉 읽고 해석하세요. Not having enough money to spend their holiday in Europe last year. 얘 뜻은? 비록 그들은 충분한 돈이 없지만 휴가를 작년에 유럽에서 보냈다. 잘했습니다. 해서 좀 이따 친절 보던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Not having enough money to spend their holiday at home last year. 그들은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그들의 휴가를 집에서 보냈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not have 위에 문제 1번 문장 not having enough money they spent their holidays in Europe last year를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although they don't have enough money they didn't have enough they didn't have enough money 또 잔소리 들을 뻔했죠 그거 살피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밑에 거는 because they didn't have enough money, they spent their holidays at home last year 하면 될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돈이 없다는 얘기하고 있고 유럽에서 휴가를 보냈다니까 여기는 although고요. 선생님이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오히려 해석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숨어 있냐 찾기 했던 그거였습니다. 여기는 although, 여기는 because. 그냥 계속해서 미주진 우리말을 조건에 맞게 우리말로 고쳐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여기에는 뭘 거고 여기에는 뭘 거고 여기에는 뭐겠네요. 됐습니까? 헐리우드에 태어나서 그녀는 모든 유명한 영화 배우들을 알고 있다. 일단 네 단어로 표현하면 Because she was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s. Because she was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그럼 세 단어로 얘를 표현하면 having been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Having been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한 단어로 하면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Born in Hollywood, she knows all the famous movie stars. 그래서 이거 이런 문제 괜찮네요. 보십니까? 단계별로 제목이 있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문법 제목이 뭐예요? 접속사죠. 이후에 부사절을 이끄는 because 대신 as나 since 쓸 수 있다는 얘기도 뭐 쓸데없이 할 거고요. 다 했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우리가
요렇게 쳐다보죠. 그러면 독립분사구문 쓸 필요? 둘이 주어가 같기 때문에. 그 다음 완료분사구문 써야 한다. 여기는 뭔 시제? 여기는 무슨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having been born이 되었고, 그래서 완료분사구문, 독립분사구문은 아니고 동일한 주어기 때문에 독립분사, 얘가 살아있을 필요 없고 칼질 두 번 했지만 얘는 having been born이 되고 있다. 얘가 요렇게 넘어가는 문법은 having been가 been의 생략입니까? being의 생략 아니었어요? having been 또는 being의 생략이지 뭔 been의 생략이야. 어? 똑띠 안 정리하지. 그래서 having been 생략할 수 있다는 문법, 이렇게 단계별로 분사구문 만들어 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내용에 맞게 A, B에서 한 개씩 골라서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쓰는데 동사는 알맞은 형태로 하랍니다. 얘는 이렇게 풀이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1번은 뭐 할래? Reading the book. I'll be very good. 좀 이따 친절 버전 하겠죠? 계속해서 2번은 Hearing a big sound, she went up stairs. 3번은 Being very cold, he wears his duck down. Being very cold, 그 다음 뭐? He wears his duck down. 자, 그러면 요 해석해 보면 그래서 해석. 만약 그 책을 읽는다면 그렇지 감동받을 것이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친절 버전 바꾸면 If I be very moved 하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aring a big sound, she went upstairs의 친절 버전은 because 그렇죠. 잘 선택했죠. She heard a big sound, she went upstairs.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잘 하는 놈이 어버거리고 있죠. 그럼 얘는 because 아 잠시만요. 이거 왜 hitting 되게 문제가 아니야?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얘 답은요. 이게 답이겠죠. Wearing his duck down parka, he was very cold겠죠. 어? 해석해봐.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사구문,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목소리> 됐습니까? 봐봐, 덕다운 파카를 입었다, 매우 추웠다. 그럼 여기 다짜 때문이고 뭐가 제일 잘 어울려? 입었지만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사 구문 중에 제일 해석이 헷갈리는 게 because가 생략된 건 애들 별로 안 어려워한다. when이나 while도 마찬가지고 별로 안 어려워한다. if도 약간의 테크닉만 있으면 if도 별로 안 어려워한다. 근데 이 얼도는 애들이 역접의 관계, 반대되는 상황에 파카 입었다, 추웠다. 그러니까 한번 입었지 많이 잘 안 되나 봐.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추웠다.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 중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양보의 부사절을 분사구문 받는 게 제일 짜증나고 이게 긴 글 속에 있으면 애들이 헤매기 시작한다. 응? 안 그래도 독해 빨리빨리 문제 풀어야 되고 시간이 모자란데 헤매게 만든다 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6번 A를 분사구문으로 바꿨어라 했고요. 뭐 너무 쉽겠네요. 그 다음 B에서 두 군데 찾아가지고 바르게 고치를 합니다. 아유. 가볼까요? 볼바오? Robot is confused can happen due to the distrust in culture and language. Do you know that facial expression can also be miscommunicated in different cultures? For example, a smile signal is or a mouth nod in many cultures. However, when they are ambiguous, 이거 뭐라고? 이거 다시 읽어봐. Smile. In some Asian country, smile or laugh. To see this, a Westerner might be confusing and think the Asian person is... 왜 그대로 읽어? 왜 얘기를? 없어. 어? 야, 씨, 틀린 것. Seeing this, a Westerner might be confused and think the Asian person is laughing because he, she is me. 다시 읽어봐. Seeing this부터 다 못 적었어. Seeing this, a Westerner might be confused. And think the Asian person is laughing because he, she is me.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이것도 분사구문 바꿔주세요. 예. 당연하지. Being embarrassed, embarrassed 아니면 느끼는 생각, 느끼는 거 생각하지.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답은 이렇고, 그럼 형광펜 한번 칠해 봅시다. 그렇죠? 요거 뭐 같은 말 중2 때 배웠어요. 그렇죠? 요거 같은 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나 하겠죠?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한 적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무슨 뜻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궁금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happen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 또? 또? 오케이. verbal miscommunication can take place. 또는 can occur due to the differences in cultures and languages. 됐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다, 일어나다, happen, take place, occur고요. du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because of 또? 오늘 owing to, due to, because of 그다음 on account of 어떤 것 때문에 4종 세트
due to you, because of you, owing to you, or on account of you.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조금이나 for example 같은 말. 예를 들어니까 같은 말. For instance. 그렇지, for instance. 그 다음에 요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말 signals happiness or amusement. 행복이나 재미 여기 S 왜 붙어 있을 것 같아? 동사 그래. 그 다음에 however는 늘 중요하다 했고요. 그럼 think는 왜 꼬라지예요? 마이 웨스턴한 마이트. 그렇죠. A Westerner might be confused and a Westerner might think.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해석해 주세요. What about, 언어의 이상통 부분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 수요일까? Miscommunication의 뜻이 뭐라고요? 이상통 부분. 아, 그렇죠. 그래서, 말로 하는 이라 뜻입니다. 버벌진트 알죠? 버벌진트. 네. 버벌진트가 뭔데? 버벌진트. 여기서 버벌이 뭐야? 말로 하는. 그래서 말로 하는 말로 뭔가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문화나 언어의 차이 다른 때문에. 됐습니까? 문화 또는 언어의 차이점 때문에 말로써 소통하는 것에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Do you know? 너 알고 있냐? That facial expressions can also be miscommunicated in different cultures? also가 나왔죠? 여기는 verbal miscommunication이었어. 말로 주고받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는 facial expressions 했으니까 뭐예요? 이게 verbal expression이 아닌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표정에 어떤 표정으로 하는 표현이 또한 뭐 받을 수도 있다? 오해받을 수도 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겠답니다. 예를 들어 여기 해석이 그렇게 안 됩니까? 미소가 신호를 보낼 수 있다 하면 될 거 아니야. 어? 미소가 신호를 할 수도 있다, 표시할 수도 있다 하면 되겠네. 표시할 수 있다. 뭐 또는 뭐를? 행복 또는 재미, 놀라움, 즐거움을 표현할 수 있다. 미소 지으면 아주 참 해피하구나. 어뮤즈드 되어 있구나. 기뻐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In many cultures. 많은 문화권에서는 미소가 긍정적인 기분이다. However 떴어, 근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느, 아시아 국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뭐 했을 때? 당황했을 때 그들은 뭐 하거나 뭐 한다? 미소 짓거나 또는 웃는다. 됐습니까? 당황했는데 미소 짓거나 웃는대요. Seeing this 어떻게 해석하면 돼?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점을 considering that 하고 비슷합니다. Seeing this.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점이 뭔데? 아시아의 외국 국가의 사람들이 embarrassed 당했을 때 당황했을 때 랩 스마일 하거나 랩 한다는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서양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헷갈리 뭐 당황해 여기 당황하는 거 embarrass 여기 있고요.
어? 혼동할 수도 있다.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아시아 사람이 뭐 하고 있다? 웃고 있다. 어떻기 때문에? 기분 좋기 때문에. 어? 저 사람 좋아서 뭔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해피해서 어뮤즈드 되어서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사람은 어떻단 말이지, 그거? 엠베레스드 되어 있단 말이야. 당황해서 웃거나 미소 짓는 건데, 아, 저 사람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봐 라고 뭐 할 수 있다? 미스 언더스탠드 할 수도 있고,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생길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왜? 그 틀린 문제는 별로 없는데 질문에 대한 답은 별로 제대로 나오는 게 없네요. 오케이, 똑띠 공부 좀 하시고요.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안 까불거리면 돼요. 가정법 문제풀이 하면 되겠죠? 예. 143쪽이죠? 관련해서 알바 줄 것을 고르고 해석해 주세요. A. If she had enough, she could buy it. 뜻은? 그냥 친구랑 돈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샀을 텐데. 그렇게 해석하면 틀리죠. 언제 충분한 돈이 있다면? 과거에 충분한 돈이 있다. 그렇죠. 과거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지금 네. 내가 수업시간 얘기한 거 하나도 안 듣는구나. 응? 내가 여기 다시 설명해. 가정법 과거? 응? 가정법 과거는 동사가 생긴 게 과거라고 해서 절대로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또는 미래에 가능성이 없거나 불가능한 일을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내가 여기 계속 해석할 때 뭐라 그랬냐. 이거 내가 이거 동영상 이미 올라간 거 설명할 때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언제 모른다면 지금 모른다. 그녀가 언제 부자라면 지금 부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여기서. 어? 만약 그녀가 지금 충분한 돈이 있다면 지금 살 텐데. 좀 이따 1, 2, 3, 4 전부 다 직설법으로 바꿔보겠죠. 계속해서 2번. If I were taller, I could join the basketball team. 해서 만약 내가 지금 키가 컸다면 그러냐? 지금 컸다면 이랍니까? 지금 더 크다면. 지금 가입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꾸 지금이란 말을 일부러 넣으라 그랬습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3번. If George. If George failed again, he would never try again. 예, 해서. 만약 조지가 지금 다시 실패한다면, 그는 다시 도전하지 않을 텐데. 그는 절대 다시 도전하지 않을 텐데. 만약 조지가 미래에 다시 실패한다면 미래에 다시는 도전하지 않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일, 사실이 아닌 거. 계속해서 If it were not raining, I would go to the movie. 해서 만약 미래에 비가 내린다면 나는 영화보러 갔을 텐데. 갔을 텐데 이러냐? 아, 갈 텐데. 만약 현재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면 나는 좀 이따가 영화 보러 갈 텐데. 네? 그럼 직설법 하나씩 바꿔봅시다. 1번. She has enough money. 아니죠. 반대로 해야 되죠. As she didn't have enough money,
그래서 언제 충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언제 못 산다. 계속해서 as I am taller. 아 잠깐만. as I am not taller. 되게 귀찮게 하네 진짜. I don't join the basketball team. I can't join the basketball team. 아, 되게 귀찮게 하네 진짜. 한 번에 뭐 되는 게 없냐? 어? 계속해서 한 번. As Lindsay doesn't play again. He will try again. 아, 나 오래 걸린다. 계속. 주지가 다시 떨어지지 않아서 그는 다시 그로 갈 것이다. 계속해서. ¿Desmiga? ¿Y lo que? ¿Hamen de geta? ¿Casón por cago? ¿Tashi tu genium sabá tu edemica? ¿Qué es eso? ¿Tú munjang e tesi gatoro pincane al margen barrel su seo? ¿Qué es eso? ¿Vie munjang eso? ¿Mite munjang wanzo hago eso? As you don't try hard enough, you may not succeed. No, Okay, 그래서 if you tried hard enough, you might succeed. 그래서 너가만 충분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Okay, 언제란 말 너라니까. 아, 네. 계속해서 as I am busy, I will not go to concert. 계속 내가 바빠서 콘서트를 보러 가지 못한다. 보러 못 갈 것 같다. 보러 가지 않을 거다. 계속해서 If I was not busy, I would go to the concert. 계속 내가 만약 바쁘지 내가 지금 만약 바쁘지 않다면 예, 공연을 보러 갈 텐데. 계속해서 If we had more time, we could run you though. 만약 그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면 그는 유도를 배울 텐데. 언제란 말 또 빼고 있죠, 그쵸? 그래서 같은 말? As he doesn't have more time, he can't run you though. 그래서 틀린 거. 틀린 거 못 찾겠어요? 아. 어? 그리고 틀리면 뭐 맞출래? 가정부 과거에서. 어? If I were not busy. 진짜로. 계속해서 만약 내가 건축가라면 멋진 집을 지을 텐데. If I were an architect, I could build a great house. 오케이. 만약 그가 교실에 현재 있다면 나는 그를 현재 만날 수 있을 텐데. If he was in the classroom, I could meet him. 만약 내가 현재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현재 아름다운 풍경을 찍을 수 있을 텐데. If I had a camera,
시너리. 틀린 거? 어떻게 똑같이 틀리냐? 어? 어? 저 위에 읽어봐. 응? 어? 설명해. 자, 만약 그녀가 언제 아프지 않다면? 지금 아프지 않다면. 내가 그녀를 파티를 언제 초대할 텐데? 지금 초대. 오케이, 표현하면? 시 아닐까요? If she were sick, I would invite, 아이고, invite her to the party. 네? 나 만약 그가 그녀를 다시 만난다면 그는 더 행복할 텐데. 아 이런 것도 있어. 희한하네. 여기 이거 왜 넣었어? 어? 그래서 틀린 거 틀린 거 아직 못 찾았나요? 어. 내가 딱 고쳐주면 아 맞다 이럴 거라니까 분명히. 어? 그리고 뭔 쿠드야 쿠드는. 일단 이거는 우드가 맞고요. 난 이런 거 처음 봤거든. 넌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응? More happy가 어딨나 이 세상에? 어? More happy가. 이거 왜 틀린 거 못 찾은 것 같아? 응? 뭔지 모를 것 같아. 덜 외워서 그런다. 그냥 대충대충 하고 지나가니까 왜 대충대충. 내가 했는 거 뭐 하나 틀린 게 없을까? 어? 그럼 뭘 해피? 이러고 슉 지나가면. 뭐 뭘 해피야? 뭘 해피? 이 세상에 뭘 해피가 어딨어? 그러니까 한 문제도 그냥 지나가게 없어, 지금. 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너. 어? 계속하시고요. 오케이.